문장의 짜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장 성분을 했어요. 문장 성분을. 이 문장 성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품사를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품사를 잘 모르면 문장 성분하고 품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를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공부할 때 특히 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구별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관용어하고 관용어와 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관용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관용어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문장들도 반드시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 관용어하고 관용사 말고 부사어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부사가 있죠. 그죠? 요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 됐지? 이 둘 다 무슨 성분이라 그랬어요? 부속 성분.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를 꼭 기억해두고 서술어에서는 뭘 기억해두는 게 중요하다? 서술어의 자릿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문장 성분을 공부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이제 문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문장에 대해서. 근데 이 문장을 공부할 때 이 문장 성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문장 이해를 잘해요. 품사를 잘 알면 이거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알았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 그럼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는. 그래서 문장에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았죠? 전체적인 구조에 보면 문장에는 무슨 문장이 있고 혼문장이 있고 무슨 문장이 있다? 겸문장이 있다. 그래서 혼문장은 뭐가 혼문장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혼문장은 뭐하고 뭐가? 주어와 뭐가? 서술어가 딱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 됐죠? 이걸 혼문장이라고 한다. 됐지? 우리 지난번에 문장 성분 공부할 때 보면 쓸데없는 문장 성분들이 좀 생략이 가능한 문장 성분들이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야. 봐봐. 만약에 철수는 됐죠? 집에서 천천히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됐죠? 이게 문장 성분은 많은데 이 집에서나 천천히는 둘 다 무슨 어라 그랬죠? 이거? 문장 성분이?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질문하면 대답 좀 하세요. 알았죠? 이것들 지금 공부 상태가 안 좋으면 퇴운이 아니들. 이게 무슨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근데 이게 필수 부사어입니까? 생략이 가능한 수의적 부사어입니까? 수의적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았죠?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서술어하고 주어가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됐죠? 그럼 얘는 서술어하고 주어가 한 번 있기 때문에 무슨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알았죠? 주어 서술어가 딱 한 번 나오면 그냥 무슨 문장이다? 혼문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게 혼문장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됐죠? 무슨 성분을 꼭 알아야 돼요? 문장에서의 무슨 성분? 무슨 성분을 꼭 찾아서 필수 성분만 딱 찾아서 됐죠?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 나타나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다섯 개의 문장을 주고 거기에서 혼문장 하나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학교 시험에. 이해 됐죠? 무슨 말인지. 다섯 개의 문장을 주고 하나의 혼문장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됐지? 이해 됐지?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되고. 겸문장은 뭡니까? 겸문장은 두 가지가 있다. 거기 무슨 문장이 있대? 이어진 문장이 있다. 또 하나 무슨 문장이 있다? 안긴 문장이 있다. 됐죠? 이런 표들은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 우리 문장 성분에서도 뭐뭐 있었지? 종류가 주성분이 있고 무슨 성분? 부속 성분이 있고 또 하나 뭐 있다? 독립 성분이 있다. 알았죠? 주성분에 뭐 있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있다. 알았죠? 부속 성분에 뭐 있다?
관용하고 부사어가 있다. 됐죠? 근데 관용하고 부사어 중에서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무슨 성분이라고 한다?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알았죠? 독립 성분에 뭐가 있다? 독립어가 있다. 이게 그림으로 탁탁탁 그려줘야 돼. 문법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나봐. 음음부터 문장까지가 알았죠? 음음부터 문장까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지 이게 까먹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고3 때 뭘 문법을 공부 안 하고도 모의고사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계속 배우는데. 이게 됐지? 어?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또 무슨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무슨적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됐지? 어?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요 문장이야, 요 문장. 양긴 문장이 가장 문제가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이 양긴 문장에서 거의 무슨 절이 있다고 돼 있지, 거기? 어? 명사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돼 있지? 이해 됐지? 어? 그 다음에 관용절로 안긴 문장. 어? 무슨 절? 부사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에 서술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에 인용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해 됐죠? 이해 됐죠? 그럼 요걸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절은 절인데 내가 뭐라고 지랄했니? 절은 절인데 어?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게 머릿속에 자꾸 기억을 잘 해야 돼. 절이 뭐의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야야야 우리 명사 뒤에는 주격조사가 붙으면 뭐가 되고? 때린다. 명사 뒤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뭐가 되고? 주어가 되고 명사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되고 이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절이 뭐의 역할? 명사의 역할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란 말이야 어? 얘는 절이 뭐의 역할 한다? 관용어의 역할 하는 거야 절이 무슨 어의 역할? 관용어의 역할 얘는 무슨 어의 역할? 부사어의 역할 얘는 무슨 어의 역할? 그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란 말이야 어? 그럼 선생님 문장하고 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 알았죠? 우리 지난번에 문장 성분 할 때 얘기했는데 구는 모 이상이고 두구 이상이고 알았죠? 어? 절이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는 갖추고 있는데 완전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이해 됐죠? 주어와 서술어는 갖추고 있는데 완전한 문장은 뭐다? 아니다. 알았죠? 그게 절이야. 어? 절인데 요 절이 명사의 역할하면 무슨 절? 명사절. 됐죠? 관용어의 역할하면 관용절, 부사어의 역할하면 부사절, 서술어의 역할하면 뭐다? 서술절이다.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어, 이거. 인용절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어. 왜 인용절은 뒤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놓고 그 뒤에 뭘 쓰게 돼 있어? 직접 인용조사나 간접 인용조사를 붙여. 알았죠? 또는 뭘 붙이지? 인용 부호를 쓰지 않아. 인용 부호. 알았죠? 그러니까 인용절은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지. 알았죠? 근데 이것들은 좀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어? 이해됐어? 그래서 견문장에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이 있다. 됐지? 어? 요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어진 문장을 한번 이제 프린트를 꺼내보세요. 이어진 문장 프린트를 꺼내보세요. 이어진 문장 프린트를 꺼내보세요. 이어진 문장은 쉬워요. 이어진 문장은 쉬운 거야. 첫 번째, 이어진 문장에 보면 무슨적으로 이어진 거?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 됐지? 그 다음에 무슨적으로 이어졌다?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거 익히지 마. 나 봐봐. 이런 거 익히지 마.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요령으로 자꾸 익히려는 사람들이 있어. 어? 원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할 때 알았죠? 앞절을 뭐라고 했어 내가? 앞절을 뒷절에 중간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대표적인 게 뭐 있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 있죠? 어? 얘들아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됐죠? 반말은 뭐가 듣는다? 어? 반말은 누가 듣는다? 어, 쥐가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알았죠? 얘가 뭐지? 얘가 뭐지? 문장이 뭐지? 주어죠. 얘는 뭐죠? 서술어죠. 얘 뭐죠?
얘 뭐죠? 얘가 하나의 절이고요. 알았죠? 얘가 하나의 절이에요. 알았죠? 어? 그리고 뒤에 마침표가 이렇게 찍히면 이건 전체가 한 문장이지만, 알았죠? 얘만 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된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절이고 얘도 절이야. 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앞절이라고 합시다. 앞절. 어? 얘는 뒷절이라고 합시다. 이해되죠, 이거? 어? 그럼 선생님 한번 보자. 야야, 여기 보면 요 앞절이 뒷절의 중간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중간에 집어넣으면 반말은 쥐가 낱말은 새가 듣고 듣는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서 이걸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았죠?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나중에 3학년 때도 요령만 익히게 돼요. 어? 나중에 선생님하고 문법 요소를 할 때 사동피동에 대해서 하겠지만, 어? 사동피동을 공부할 때도 뭐로 머릿속에 알아두라 했어, 선생님. 의미로. 어?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때도 뭐로? 의미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꾸 여러분들, 아! 뭘 붙여서 말이 되면 사동! 뭐 붙여서 말이 되면 피동! 이렇게 지랄하지 말고. 공부 이렇게 하면 너희들 계속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부분 비문학 독해할 때 의미는 생각 안 하고, 알았죠? 어? 접속어를 보면 앞보다 뒤가 더 중요하니까 앞엔 필요 없고 뒤를 막 잘 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았죠? 어? 이런 거 자꾸 익히면 안 돼, 공부할 때. 우리는 공부할 때 의미를, 상위권 애들은 의미를 알고 구별한다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뭘 쓰는 거야, 이제. 그때 요령을 쓰는 건 좋아. 내가 열심히 구별해봤는데, 아우, 이게 전혀 구별이 안 돼. 어? 이때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쓰는 건 그건, 어? 어느 정도 이제 용납이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마라. 어?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지?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됐지? 어? 나봐. 그럼 얘는 요게 앞절, 요게 뒷절이에요. 얘 주어, 얘 서술어, 얘 주어, 얘 서술어. 됐지요?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어? 그러니까 이건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이게 돼, 안 돼? 되죠, 그죠? 되죠? 요건 종속적, 요건 대등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그리고 대등적 합수,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요게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이거. 됐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말 되잖아. 그죠? 어? 근데 얘는 여러분, 이 앞절하고 뒷절은 길이 지려서 비가 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 됐지?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 마라.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 알았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 말고 의미를 보고 정확히 구별해라. 어? 그래서 거기 대등적인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앞절과 뒷절은 밑줄 거. 나열 또는 대조 또는 뭐라고 지랄했니? 거기? 선택 밑줄. 이런 의미로 연결되면 무슨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렇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야. 이해된 거지? 됐지?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나열. 됐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열. 됐지? 어?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대조. 됐지? 절약은 부자는 만들지만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대조. 됐지? 어? 요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 나머지는 다 뭐다? 종속적이다. 이렇게 알면 돼, 이제. 알았죠? 어? 그래서 밑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밑줄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뭐뭐 아서, 뭐뭐 으면, 으. 됐죠? 그 다음에 는데, 니을 지라도 등의 다양한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예문이에요. 비가 와서 길이 길다는 뭐? 원인. 됐지? 어? 아침 일찍 떠나려고 끊어. 아침 일찍 떠나려고 끊어. 뭐가 생략됐니? 주어가 생략된 거야. 주어가 빠진 거야. 알았죠? 주어가 빠진 거야. 아침 일찍 떠나려고 끊어.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이것도 뭐가 생략된 거니? 두 절 다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알았죠? 어? 그래도 이것도 이어진 문장이라고 알아두셔야 돼. 됐지?
주어가 빠지더라도 됐지? 서술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견문장이라고 아셔야 돼. 이해됐습니까?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는 견문장입니다. 됐지? 요거는 뭐의 의도가 있대? 의도. 됐지? 그 다음 밑에 경기에 지더라도 끊어. 이것도 뭐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 됐지? 이건 우리는 주어 있죠? 싸워야 한다. 서술어 있죠? 됐죠? 요거는 양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가정.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조건. 됐지? 밑에 있는 거. 내가 속을 지언적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양보. 이 말을 꼭 기억해 두란 말이에요. 이 의미들의 원인, 의도, 양보, 가정, 조건. 이걸 꼭 알아두란 말이야. 시잘데기 없이 여러분들, 뒷절에 중간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선생님 말 이해되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거기 왼쪽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술어가 동일할 경우에는 선행절의 서술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맑고 산은 푸르다. 산은 푸르고 하늘은 맑다는 앞절과 뒷절을 바꿀 수 있죠.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영수는 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민호는 도서관에 갔다를 바꿔서 영수는 뭐? 여수가 아니고 밑에 고쳐 영수. 영수는 학교에, 민호는 도서관에 갔다. 이것도 무슨 문장이다? 이렇게 써도 무슨 문장이다?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 이해됐지? 만약 이렇게 써도 돼. 맞아. 철수와 영신이는 부산과 제주도에 갔다. 이렇게 쓰면 철수는 부산에, 영희는 제주도에 간 거야. 됐지? 오케이? 이렇게 접속 부사로 연결되면 이게 무슨 문장이 될 수 있다?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또는 이렇게 써도 되잖아. 철수와 영희는 부산에 갔다. 철수와 영희는 제주도에 갔다? 돼, 안 돼? 되지? 되지? 이해 되지, 이거? 그래서 이게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됐습니까? 이렇게 써도 접속조사를 잘 보셔야 돼.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면 돼. 나와 영희는. 됐죠? 오케이? 시장과 도서관에 이렇게 쓰면 이게 붙으면 알았죠? 이 둘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 거 아니야? 맞죠? 그죠? 그럼 이것도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이런 것도 이어진 문장의 한 형태라는 걸 기억은 꼭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어진 문장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견문장, 혼문장을 구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이 문장 성분만 잘 돼 있으면, 뭐만 잘 돼 있으면? 문장 성분만 잘 돼 있으면 이건 거의 구별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 나열과 대조는 무슨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대등적으로. 알았죠? 가정, 조건, 원인, 양보, 이런 것들, 의도는 다 무슨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알았죠?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 안 될 때는 어떻게 봐라? 안 될 때는 앞절과 뒷절을 한번 바꿔도 보고 앞절을 뒷절의 중간에 넣어서 알았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거. 아이들이 이게 이어진 문장인지 아니면 이게 혼문장인지 구별 못하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야. 가장 기본은 이거야. 견문장과 무슨 문장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혼문장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았죠? 그 다음에 견문장에서 특히 이어진 문장이 종속적인지 대등적인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지? 구별 능력이야. 구별 능력.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다음 프린트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 아는 문장 중에서 특히 안긴 문장 중에서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질환했어 내가 지금? 명사절을 아는 문장. 됐지? 이 명사절을 알았다는 건, 선생님 봐봐. 명사절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절이 뭐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 됐죠? 나는, 봐봐. 이렇게. 나는, 그가, 정치, 가, 임, 을, 알았다.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러면 전체 서술어는 얘가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이 주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절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암긴 문장, 아는 문장입니다. 됐지? 그럼 얘가 무슨 문장이겠어요? 아는 문장이고 얘가 무슨 문장이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는 문장. 얘가 무슨 문장? 암긴 문장. 근데 여기서 그가고 뭐죠? 주어고. 정치가 이다가 뭐죠? 서술어입니다. 됐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요게 뭐라 그랬죠? 뭐가 붙은 거죠? 요게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됐지? 미는 지난번에 했잖아. 이 명사형 어미하고 뭐하고 구별하라 그랬지? 접사하고. 벌써 까먹었죠? 잘했어요. 대박. 됐죠? 요건 명사형 어미. 됐지? 그리고 요 뒤에 무슨 격 조사가 붙었어요? 을이 을. 무슨 격 조사?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이 전체가 명사고 얘가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무슨 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는 무슨 어의 역할?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앞에서 배웠던 문법 단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거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사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걸 이거 공부하다가 혹시 앞에서 배웠던 선생님 나 관용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나 조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든가 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그걸 보고 품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공부를 하면 이해가 사사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법은 끊어진 게 아니야. 다 연결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수능시험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 문법의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험을 낸다. 학교 시험도 똑같단 말이야. 기본적인 애들이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뭐 동사, 형용사, 용언 알았죠? 이런 말들 이해됐지? 문장 성분제 주어, 목적어 이게 뭔지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문장에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런 용어는 알고 있을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거.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3학년 만났는데 형시 형태수가 뭐냐면 몰라요. 조사하고 어미가 어떤 차이가 있으면 접사하고 어미는 무슨 차이가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보기가 나오면 이해가 되겠어요? 요즘은 여러분 문법은 보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냥 아예. 지문 하나가 요번에 선생님이 수능에서 그래서 어미하고 활용을 꼭 알아둬라. 그리고 3학년들 종강하고 보냈어요.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됐죠?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어미?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요 정도는 기본적인 문장이다, 이건. 알았죠? 그럼 내가 봐봐. 아까 누가 서술격 조사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 서술격 조사 있어, 여기. 있긴 있어. 어우, 잘 본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있죠? 그가, 정치, 가, 이다. 그래서 이게 명사, 얘가 무슨 격조사? 서술격 조사. 요 어간에 여기 미음이란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야. 알았죠? 거기까지. 알면 더 좋은 거고. 알았죠? 여기까지는 알아둬야 돼. 얘가 주어, 얘 서술어. 됐죠? 그리고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얘가 명사의 역할. 뒤에 무슨 격조사?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문장에서는 무슨 어의 역할? 그렇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오케이? 됐지? 밑에 있는 거.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됐지? 그 밑에 예문 있지? 예문 봐봐. 시커먼데.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일을 하다.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주어 빠졌니? 빠지잖아. 그 일을 하기. 주어 빠졌다. 주어 빠진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는 얘가 무슨 어? 관용어. 얘가 무슨 어?
목적어. 얘 하다가 무슨어? 서술어입니다. 원래 서술어. 알았죠? 여기 지금 주어가 빠진 거야 얘들아. 어? 주어는 있어야 돼. 병철이가 그 일을 하다. 병철이가 그 일을 하다.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뭐다? 하나의 절이야. 알았죠? 얘가 주어 생략. 여기 서술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여기?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얘가 뭐다? 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 뭐라고? 얘가 뭐다? 명사형 어미. 오케이? 오케이? 명사형 어미. 그리고 이 전체에 뭐가 붙었지? 이 전체에 뭐가 붙었지? 명사형 어미 뒤에 뭐가 붙었지? 가. 됐지? 뭐가 붙었다고? 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붙었어. 이 전체가 무슨 어? 이 전체가 무슨 어? 서술어. 알았죠? 어? 그리고 얘는 뭐의 역할? 얘 주격조사 붙었잖아. 알았죠? 그럼 이 전체가 무슨 역할? 주어의 역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분석할 수 있지? 어? 여기 지금 주어가 빠진 것 때문에 혼동하면 안 돼. 알았죠?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래서 가끔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봐. 이런 문장을 하나 주고, 알았죠? 이런 문장을 하나 주고, 생략된 문장 성분은 무엇이냐를 물을 때도 있어요. 뭐라고?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를 물을 때도 있어요. 이제. 어? 여기 주어가 빠진 거야. 됐죠? 어,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됐죠? 뒤에 주격조사 가. 그럼 이 전체는 뭐? 주어. 그리고 여기에 무슨 어? 서술어. 밑에 오른쪽에 어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똑같잖아. 그죠? 똑같죠? 이해 됐습니까? 어? 어린 학생들이. 봐봐. 그대로 봐봐. 어린 학생들이. 지 연습이야. 연습. 됐죠? 그 일을 하기. 됐지? 어? 그럼 얘 무슨 어? 문장 성분? 그렇지, 그렇지. 어유 똑똑한 학생들이 됐어. 관용어. 얘가 문장 성분 뭐지? 주어. 얘 무슨 어? 관용어. 얘 무슨 어? 목적어. 여기 무슨 어? 서술어. 됐지? 그럼 여기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지. 됐지? 어? 그리고 이 전체에 뭐가 붙은 거야? 가가 붙은 거야. 알았죠? 어? 그럼 얘는 무슨 절? 무슨 절? 그래, 빨리 대답. 명사절. 명사절 뒤에 무슨 격조사가 붙었다? 주격조사. 그래서 전체 문장 성분은 무슨 역할? 주어의 역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얘가 명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이해되죠? 무슨 절? 명사절. 얘가 주격조사. 알았죠? 어? 그래서 이 전체는 뭐가 된 거다? 이 전체는 뭐의 주어가 된 거다. 이렇게. 선생님이 자세히 분석해 줄 때 잘 기억해도. 알았죠? 어,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구별하기가 좋아.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문장. 뭐라고 했지? 우리는 그가 진실했음을 깨달았다. 이해되지, 이제? 이거 무슨 어의 역할? 명사절이 목적격조사가 붙어서 무슨 어의 역할? 목적어 역할. 나는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것도 그녀가 오다가 명사절이고 뒤에 목적격조사가 붙어서 무슨 어의 역할? 목적어 역할. 이해되지?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그 다음에 밑에 지금은 집에 가기. 요 봐봐. 요 문장이 참 어려워. 지금은 집에 가기. 뒤에 뭐가 붙었지? 에. 됐지? 어? 일은 시간이다. 이렇게 붙었어. 어? 어? 이해 됐습니까? 얘가 무슨 어? 서술어. 됐죠? 얘 무슨 어? 일은 시간 할 때 얘 무슨 어? 관용어. 요거 할 때 좀 이따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해 줄게. 알았죠? 어떤 그 경우에는 이게 관용어가 아니고 관용절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 들을 때 명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은 별로 어렵지 않아. 제일 어려운 게 관용절이야, 얘들아.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어? 부사어.
얘는 무슨어? 서술어. 기는 무슨 영어미? 명사 영어미. 알았죠? 여기 뭐 생략됐어? 주어 생략됐어. 이해됐지? 어? 이해됐지? 얘가 무슨 어? 지금은 시간이다. 주어.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어? 문장 성분 이해되지? 어? 여긴 주어 생략! 부사어 서술어. 이 전체가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무슨 절이 됐고? 명사절이 됐고. 뒤에 무슨 격조사가 붙어서?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이 전체가 무슨 어가 됐다? 부사어가 됐다. 그렇죠. 요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요새 말한 거 이해되죠? 분석한 거 이해되죠? 그죠? 이런 분석을 이 문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른, 전혀 배우지 않은 낯선 문장이 딱 나와도 너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천천히 해서 또 안 된다. 문법 시험에서 이 문장을 잘 보려면 이게 천천히 해서 안 된다. 엄청 또 뭐 해야 된다? 빨라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시간 내에 푼단 말이야, 이거. 빠르지 않으면 이게 시간 내에 못 풀어, 진짜. 이해된 거지, 그죠? 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집에 가서 오늘 수업 들으면 진짜 여기 나온 예문들은 거의 완벽하게 머릿속에 이해돼서 들어가 있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다른 문장들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해서 야 이게 명사절, 이게 부사절 찾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못 찾으면 결국 이렇게 공부하고도 학교 시험 보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 책은 대체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됐지? 그럼 이거 봐봐 선생님 이 책은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뭐하다? 어렵다. 문장 성분을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얘 무슨 어? 관용어. 알았죠? 얘가 관용사이기 때문에 얘 관용어. 얘는 무슨 어? 주어. 얘도 무슨 어? 주어. 얘는 뭐지? 서술어. 됐죠? 근데 요 뒤에 뭐가 붙은 거지? 기가 붙은 거야. 알았죠? 어? 이해 됐죠? 기가 붙은 거야. 그래서 이 전체가 뭐? 명사절. 됐죠? 여기에 N이라는 무슨 격조사가 붙었어? 부사격 조사, 됐죠? 부사격 조사. 요런 식으로 분석해야 돼. 얘 뭐? 부사. 얘 뭐? 서술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책은 너무 어렵다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 이 책은 너무 어렵다에 얘가 뭐에 있다고?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이제? 그러면 이해됐지? 응? 그럼 얘가 무슨 어의 역할을 한다, 전체가?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오케이? 이게 됐죠? 학교 시험에는 근데 내가 미리 안심할 수 있게. 요 정도의 예문을 내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내지는 않아요. 잘. 그 복잡한 문장을 낼 때는 반드시 학교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 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응? 알았죠? 그러니까 학습 활동에 있는 예문들은 반드시 구별은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명사절 끝? 명사절 끝?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절이 있어? 관용절이 있습니다. 관용절은 아까 내가 얘기했어. 관용절은 오늘 선생님하고 요거 이제 문장 끝나면 선생님이 바로 이제 문법 요소를 설명해 줄 테니까 이 문법 요소는 일단 내가 문법에 대한 기본을 다 익혔지. 알았죠? 익히고 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문법 요소들 중에 시제, 부정문, 높임법, 그 다음에 사동, 피동. 이해됐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 요 정도는 좀 익히고 가면 돼. 알았죠? 여기 이제 지금 다른 학교는 단어의 의미관계가 들어가는 거야. 상하관계, 유의어. 알았죠?
뭐 이런 게 들어간 학교들이 좀 있는 거야. 가장 기본은 이거야. 관용절은 절이 무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머릿속에. 절이 관용의 역할을 한다. 됐지? 어? 거기 보면 관용사용 어미에다 밑줄 거. 명사절에는 절 뒤에 뭐가 붙지마? 명사절에는 절 뒤에 뭐가 붙어? 명사형 어미가 붙죠. 그죠? 관용절에는 명사, 절 뒤에 뭐가 붙은 거야? 관용사형 어미가 붙은 거다. 어? 관용사형 어미는 우리 관용할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알았죠? 어? 이해됐지? 그럼 봐봐. 거기 예문을 먼저 한번 봐. 여기가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와. 봐봐. 거기 예문에 뭐라고 되어있지? 몸에 좋은 약이. 됐죠? 약이 입에 뭐하다? 쓰다. 아주 좋은 예문들이야. 그럼 여기 보면 요 약이 뭐고? 주어. 얘가 무슨 어지? 부사어. 됐죠? 얘가 뭐지? 서술어. 됐지? 어? 이해 됐지? 그럼 잘 봐. 그리고 요 자체가 뭘 꾸며주는 말이야? 약을 꾸며주는 말이야. 약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은, 알았죠? 두 문장으로 바꿔봐. 하나는 뭐지? 이렇게. 아는 문장은 이거야. 약이 입에 뭐다? 쓰다. 이게 아는 문장이야. 또 안긴 문장을 하나 보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약이 몸에 뭐하다? 좋다야. 됐죠? 두 문장이야. 근데 여기 있는 약이하고 여기 있는 약이가 주어가 중복이 돼야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되니까 얘를 빼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요 전체가 얘를 수식해 준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어? 그럼 얘는 무슨 절? 얘는 무슨 절? 야기를 수식하는 무슨 절? 얘가 관용절이 되는 거예요. 이 관용절에서는 뭐가 생략됐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관용절에는 뭐가 생략됐다? 주어가 생략됐다. 이게 잘 나온단 말이야. 어? 이해됐지? 예전에 야, 봐봐. 수능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온 문장이야. 그럼 이걸 두 문장으로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꿀 줄 알아. 두 문장으로 빨리. 빨리. 하나는 뭐지? 감증은? 여기 한 문장. 됐죠? 두 번째 문장은 뭐죠? 그렇지. 요게 또 한 문장이야. 이게 수능시험에 나왔던 거야, 이게. 이게 정답이었어, 이게. 뭐가 정답인 줄 알아? 이마에 흐르는 애 주어는 요게 문제였어. 근데 선택지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 이마에 흐르는 애 주어는 담진이다. 병신이지. 그죠? 그게 정답이었어. 아니지. 원래 이마에 흐르다의 주어는 뭐다? 땀이지요. 근데 여기 땀, 여기 땀이 중복돼야 안 돼. 중복되죠. 그래서 얘가 뭐 한 거다? 생략. 알았죠? 그리고 요 절이 얘를 수식해주고서 땀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담징이 땀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가 맞는 거야, 정상적으로. 알았죠? 다시 뭐라고? 담징이 땀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얘가 중복되니까 얘가 빠진 거야. 이해됐죠? 얘도 무슨 절? 관용절. 요렇게. 이해됐습니까? 정말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이 관용절을 공부할 때 꼭 머릿속에 알아둘 건 생략된 문장 성분까지 알아야 된다. 관용절은 생략된 문장 성분까지 알아야 된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오케이? 그 밑에 얘 봐봐. 얘. 할아버지께서 오신 다 주어 서술로 맞지? 는 소식! 하면 이게 뭘 수식하니? 소식을 수식하지. 맞죠? 전체가 무슨 절?
관용자. 어머니가 좋아하실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좋아하다. 주어 서술어. 맞지? 어? 그래서 뭐를 수식하지? 일을 수식하지? 관용절. 이 책은 아버지가 읽다. 아버지가 읽다? 주어 서술어. 이해됐죠? 뭘 수식하죠? 책을 수식하죠. 맞죠? 어? 이런 문장들을 잘 보란 말이야. 봐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이 책은 이렇게 돼 있어. 이 책은 누가 읽다? 봐봐. 아버지가 읽다. 무슨 뭐다? 책이다. 어? 선생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봐봐. 요거 무슨 어? 관용어. 얘가 무슨 뭐? 주어. 얘 뭐? 주어. 얘 뭐? 서술어. 얘 뭐? 그렇지. 이렇게 탁탁 나와야 돼. 서술어. 알았죠? 어? 얘 관용어. 얘 주어. 얘 주어. 얘 서술어. 얘 서술어. 됐지? 어?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 요게 바로 요 책을 수식하는 관용절인데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지. 그렇게지. 그렇게 나와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문장을 둘러하면 이 책은 책이다. 아버지가 책을 읽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책이 중복되니까 알았죠? 여기 이게 빠진 거야. 목적어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얘가 중복되니까 얘가 빠져버린 거야.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관용어다. 관용절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설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걸 과연 혼문장으로 볼 것이냐, 견문장으로 볼 것이냐. 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관용절 공부할 때 힘든 거야. 얘는 무슨 어라고 볼 수 있어? 관용어. 얘 뭐? 얘 뭐? 그럼 이거 주어 서술로 한 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혼문장 아닙니까? 혼문장. 근데 이거 문장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꽃이 피었다. 꽃이 뭐하다? 예쁘다. 두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중복되니까 얘가 빠지고 됐죠. 이 절이 얘를 수식한 무슨 절이다? 얘를 무슨 절로 보자? 관용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어? 그래서 이게 관용어하고 관용절 구별할 때가 가장 짜증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해 지금. 관용사하고 뭐를 구별할 줄도 알아야 돼. 관용어를. 관용어, 관용사하고 또 모두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관용절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낸단 말이야, 이걸.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예쁘는 요건 뭐가 생략된? 예쁘는 뭐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생략된. 무슨 절이다, 얘가? 관용절이다. 알았죠? 주어가 생략된 무슨 절? 관용절이다. 이해됐죠? 어? 그리고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어? 됐죠? 됐죠? 어. 이 관용절이 그래서 공부할 때 약간 혼동을 주는 건 관용, 관용어와 구별을 잘 해야 된다. 알았죠? 오케이? 어.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특히 나봐. 동사나 형용사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으면 무슨 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용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한번 정리해 줄게요. 부사절은 여러분 절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수는 아는 것도 없이 할 때 것도에다 밑줄 그으세요. 원래 정확히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부사절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거기 문장에 뭐라고 돼요? 철수는 뭐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무슨 척을 한다? 됐지? 어? 됐지? 그럼 여기 봐봐. 철수가 문장에 뭐? 주어. 됐죠? 잘나는 무슨 어지? 척을 수식하는? 척을은 뭐지? 얘가 무슨 어지? 이렇게 돼야 돼. 선생님 지금 쓰는 대로 써야 돼. 됐죠? 원래 문장 성문대로 하면 아는 것을 수식하는 뭐지? 관용어. 얘가 뭐다? 주어. 얘가 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술.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어? 중요한 걸. 알았죠? 어?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자면 여기서 요 아는이란 관용어하고 요 잘난이란 관용어는 생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부사어 할 때도 뭐 있었다 그랬죠? 부사어에는 생략이 가능한 수의적 부사어가 있고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그랬죠? 관용어에도 필수적 관용어가 있습니다. 얘 이거 생략되면 안 돼요. 의존 명사 앞에 있는 관용어. 알았죠? 척이란 말 앞에 있는 잘난. 이거 생략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다 줄여. 철수는 척을 한다. 뭐야 도대체. 문장이 철수는 척을 한다. 뭔 척을 해. 됐지? 그래서 얘가 분명히 관용어인데 얘도 필수 성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성분? 필수 성분. 알았죠? 그리고 나봐. 여기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된 거다? 얘가 하나의 뭐다? 절이 된 거예요. 어? 얘가 주어 서술어. 뒤에 뭐가 붙은 거죠? 뒤에 뭐가 붙은 거죠? 뭐가 붙은 거니? 이. 이. 됐죠? 어? 이거 뭐죠? 없이. 얘도 뭐죠? 어? 이게 됐죠? 부사형 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부사형 접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았죠? 어? 어간 뒤에 붙어있는 어미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 전체가 무슨 어의 역할을 한다?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알았죠? 그럼 얘가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됐지? 됐지? 근데 아이들은 이게 주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야. 이걸. 이게 원래 하면 아는 것이 없다. 아니? 아는 것이 없다. 이해됐지? 얘가 주어라는 걸 잘 몰라.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됐어요.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영수는 발에 땀이 나게 할 때 개에다 동그라미죠. 개도 무슨 영어입니다? 부사형 어미입니다. 알았죠? 어? 부사형 어미. 땀이 주어. 나다 서술어. 됐지? 됐죠? 부사절입니다. 밑에 비가 소리가 없다. 주어, 서술어. 이해되죠? 소리가 없다. 소리가가 주어. 없이가 서술어. 뒤에 이가 붙어서 무슨 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다. 됐지? 밑에 있는 거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할 때 개 동그라미죠. 그림이 아름답다. 그림이가 뭐죠? 주어. 아름답다가 뭐죠? 서술어. 개가 부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됐지? 어? 밑에 눈이 부시게 그 다음에 개동그라미, 해가 지도록 할 때 도록동그라미죠. 이것들이 다 무슨 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어미다. 됐지? 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사절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단지 부사절에서 좀 힘든 건 뭐를 잘 구별 못할 수도 있어. 안긴 문장의 주어를 잘 구별 못할 수도 있어. 알았죠? 안긴 문장의 뭐를? 주어를 잘 구별 못할 수 있어.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지? 서술절. 토끼는 앞발이 짧다. 철수는 키가 작다. 그녀는 용기가 많다. 그 집은 마당이 넓다. 영희는 손이 크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다. 됐지? 이런 것들은 주어 서술어의 하나의 절이 무슨 어의 역할을 하는 거다?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하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끔 시험입니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뭐죠? 주어. 알았죠? 얘가 뭐죠? 서술어. 이 전체가 또 무슨 어의 역할을 한다? 서술어. 그리고 얘가 주어다. 이렇게 된 게 서술절입니다. 알았죠? 구조가. 근데 이 문장을 달리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지. 어? 선배 이해 됐어? 이해하셔야 돼. 여기 토끼 여기가 뭐를 수식하죠? 그럼 얘가 무슨 어가 되는 겁니까? 관용어가 된대. 관용어. 알았죠? 그럼 이거 주어 서술어만 있는 무슨 문장이다. 혼문장이다. 어? 그럼 이걸 꼭 전문장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원래 얘하고 얘는 뜻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알았죠? 그럼 이거는 단지 조사를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혼문장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여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구조화돼 있으면 무슨 문장이라고 봐야 돼? 전문장이다. 알았죠? 어? 무슨 절이다? 서술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해되지? 이해됐죠? 어? 됐어. 인용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보셔도 됩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알지, 이거? 알지? 어? 됐어요. 문장의 짜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하고 문법 요소를 정리해 주겠습니다.